안녕하세요. 무명강사 노랑잠수함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전자책으로 만나는 나의 자서전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책을 출간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자면 사실 꽤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 작업입니다. 물론 원고를 쓰는 작업은 당연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고 그 예전에 어느 왕인가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하죠. 공부에 왕도는 없다라고 했다고 하는데 책을 쓰는 데 있어서는 왕도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완성된 원고를 놓고 봤을 때 과연 책으로 출간되기까지는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 책들은 제가 2021년 10월부터 2022년 1월까지 10, 11, 12, 1. 넉 달간 출간한 책입니다. 전부 제가 직접 작성을 한 책이고, 제가 직접 출간한 책입니다. 이 책들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종이책 방식은 아니고요. 전자책이라는 방식을 이용해서 출간된 책이고, 이 책들은 현재 알라딘 예스24 교보문고 등등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인터넷 서점 사이트에서 구매가 가능한 책들입니다. 만일에 종이책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출간하는 것이 가능했을까요? 종이책으로 출간하면서 한 달에 한 권씩 책을 네 권을 출간을 한다? 넉달 동안 네 권의 책을 출간을 한다? 결단코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불가능하진 않겠지만 비용도 일단 많이 들어갈 것이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물리적인 시간으로도 사실은 쉽지 않은 한 작가가 그렇게 네 권의 책을 줄줄이 줄줄이 출간을 한다는 게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면 그런 전자책을 우리가 출간하는 과정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하는 부분도 사실은 생각해 보셔야 되고 어떤 내용으로 전자책을 출간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사진은 구글에서 자서전이라는 제목으로 검색을 했을 때 상단 부분에 나오는 광고 영역에 나오는 책의 목록에서 1위부터 5위까지를 캡처한 장면입니다.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서전이라고 하는 책을 검색을 하게 되면 당연하게도 유명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뭐 전직 대통령 또는 위대한 기업인 사상가 이런 분들의 책들이 나오겠죠. 그런데 그 자서전들의 전반적인 특징은 뭐냐면 그 사람의 일생을 전체를 다 담고 있는 책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그것보다는 그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시간 또는 가장 의미가 있는 시간들을 최대한 극대화해서 출간한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그런 인생에서 반짝반짝 빛나고 위대한 순간이 과연 그런 유명한 사람들에게만 있겠냐라는 거죠. 당신의 경우는 어떤가요? 저 역시 제 삶을 되돌아봤을 때 위대한 순간 또는 반짝반짝 빛나는 순간 또는 의미 있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모아서 정리를 해서 나누어서 책을 출간을 했던 것이고요. 사람마다 책을 쓰는 방법에는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책을 쓸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제목을 정하는 일이거든요. 제목을 정해놓고 나면 그 제목에 맞게 내가 해야 될 이야기들이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걸 어떻게 꼼꼼하게 나누고 분석해서 정리하느냐는 나중의 문제이겠죠. 당신의 자서전 제목은 무엇인가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 화면은 제가 작년 12월에 출판사를 창립을 해서 지금까지 출간한 책들의 목록입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초창기에 나온 요 확실하게 번쩍번쩍거리는 이 칼라로다 되어 있는 세 권의 책들은 제외하고 나를 위한 변명이라는 책부터 그 다음 책들까지는 제가 창립한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고요. 그 앞에 나온 책들은 출판사 창립 이전에 나온 책입니다. 그래서
아래 보이는 네 권, 처음에 소개했던 이네 권의 책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책인 나를 위한 변명은 출판사 창립 이후에 첫 번째로 나온 책이고요. 그 앞에 있는 세 권들은 전부 출판사 창립 이전에 나온 책들이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책이 나온 게 금년 5월 달인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10, 11, 12, 1, 2, 3, 4, 5, 8개월간 10권의 책을 출간한 셈입니다.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전자책이 아니었으면, 종이책이었다면, 과연 가능했을까? 네. 적어도 제 경우를 놓고 보자면, 저는 불가능했을 거라고 봅니다. 일단, 비용적인 측면에서 절대 감당이 안 됐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시간적으로도, 또, 이렇게 직원을 뽑아서 월급을 줘가면서 일을 시킨 게 아니고, 저 혼자 제작을 하고, 출간까지 했기 때문에 혼자서는 도저히 물리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었던 거죠. 전자책이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전자책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죠. 보통 전자책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면 스마트폰, 태블릿 또는 전자책 전용 단말기. 저는 이렇게 생긴 전자책 단말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단말기들을 이용을 해서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전자책을 보는 디바이스 장비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런 장비를 통해서 읽을 수 있는 읽을 거리들을 전자책 데이터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보통 전자책 데이터는 EPUB이라고 하는 포맷과 PDF라고 하는 포맷 두 가지가 많이 쓰입니다. 현재의 이 출판 시장에서는 보통 EPUB과 PDF로 나뉘어서 전자책이 출간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전자책을 출간해야 될까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죠. 보통 우리가 알고 있듯이 PDF는 꼭 전자책만을 위한 포맷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종이 문서의 대체 형식이고요. 또는 공공기관이나 이런 곳에서 뭐그 주민등록번호라든가 사업자등록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인터넷으로 발급을 받아서 출력을 할 경우 보통 PDF 포맷에서 오게 되죠. 그리고 고지서 같은 것들도 이제 메일로 받게 되는데 특히 카드 고지서나 이런 것들도 메일로 받게 되는데 그 경우에도 일부는 PDF 문서로 발송을 합니다. PDF 문서는 최종적으로 발급이 완료되고 나면 내용을 수정하기가 어렵고 어떤 상황에서도 열어볼 수만 있다고 한다면 애초에 전자책을 제작한 PDF 문서를 제작한 사람이 만든 레이아웃 그대로 볼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글자를 키워서 보는 것들이 조금 불편하다라고 하는 문제가 좀 있고요. 저는 주로 이제 EPUB이라고 하는 형태로 전자책을 제작하는데 EPUB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터넷상에서 게시판에서 글 쓰는 것과 비슷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제작이 완료된 전자책의 경우에는 이 글자 크기를 키우거나 줄이는 것들, 그리고 책을 읽고 다루는데 PDF보다는 조금은 더 여유로운, 덜 까다로운 그런 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PDF 문서 같은 경우에는 특정 회사에서 제작한 포맷이기 때문에 아직은 전자책을 제작하는 툴이 조금은 제약이 있죠. 그에 반해서 EPUB 같은 경우에는 국제 표준 규격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회사의 소프트웨어가 아니어도 제작이 가능합니다. 전부 다 공개되어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제작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물론 좀더 멋있고 아주 디테일한 부분들까지 손을 대려면 전문적인 편집 툴이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 경우만 해도 지금까지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는 편집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고 전자책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어떻게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떤 재료를 가지고 하느냐인 거죠. 재료가 없다면 제 아무리 멋진 계획이 있어도 만들어낼 수 없는 거니까요. 그렇다면 책을 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원고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사진은 제가 2017년 10월부터 은평 뉴타운 도서관이라고 하는 곳에서 Dear My Life라고 하는 자서전 쓰기 프로그램을 진행했을 때
최종적으로 완성된 결과물입니다. 이거는 종이책으로 출간을 했고요. 판매용은 아니고 비매품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당연히 은평유통 도서관을 비롯해서 몇몇 군데에는 책이 들어가 있겠죠. 지금도 열람이 가능하고요. 이제 수강생들이 각자 몇 권씩 나눠갖고 저 역시 가지고 왔습니다. 이 과정을 진행을 했을 때 수강생들이 보인 첫 번째 반응은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정말 귀한 시간이었다 라는 겁니다. 나의 이야기를 써야 되기 때문에 수도 없이 과거를 되돌아보고 자신이 겪었던 경험했던 그 시간들에 대해서 무수히 많은 의미를 부여해야 되는, 그리고 어쩌면 다시는 되돌아보고 싶지 않은 아픈 흔적들, 상처들을 되돌아보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최첨단 알고리즘으로 무장되어 있는 AI도 결코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본인 스스로 직접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자서전의 정의가 무엇일까요? 보통 우리는 자서전이라고 하면 그 자서전의 주인공이 되는 사람의 인생 전체를 아우르는, 그렇게 기록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자서전을 보면 불필요한 부분들은 되게 빠르게 지나가거나 아예 언급조차 되지 않고요. 자서전의 주인공이 하고 싶은 말만, 그 이야기들만 꽉꽉 채워서 한 권의 책을 만듭니다. 다만 그 형식이 그 사람의 인생의 전체를 관조하는 듯한 스타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자서전이라고 부르는 것일 거고요. 앞서 소개했던 이 네 권의 책, 제가 작년 10월부터 넉 달간에 걸쳐서 한 달에 한 권씩 책을 출간했다라고 말하는 이 책들은, 앞에 소개한 책 세 권은 저의 직업적인 부분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강사로 살아가는 방법, 강의를 만드는 방법, 강의가 실패하는 몇 가지 이유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마지막에 쓴 책은 저의 살아온 이야기들 중에서 결혼 이후 지금까지 저와 제 딸아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건 자서전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보자면 앞서 소개한 세 권은 직업적인 이야기들, 또는 자기계발서, 또는 취창업을 위한 어떤 조언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뒤에의 책 한 권은 어쩌면 그냥 일반적인 에세이집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굳이 분류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은 제가 살면서 경험한 것들을 다 모은 겁니다. 그리고 그것 중에서 특정 영역을 극대화시켜서 한 권의 책으로 만든 것들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형태의 자서전의 개념에서는 벗어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자서전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저는 저의 자서전 네 권이라고 부릅니다. 당연히 이 네 권의 자서전은 현재 인터넷상에서 구매가 가능하게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책 한 권 분량의 원고를 쓰자, 그리고 그거를 전자책을 이용해서 출간을 하자. 왜? 혼자서 충분히 작업이 가능하니까. 어느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나 혼자 글을 쓰고 나 혼자 책을 편집하고 그걸 판매용으로, 또는 무상 배포도 가능하니까요. 다양한 형태로 배포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야기의 핵심이고요. 그러면 전자책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 앞서 소개했던 Dear My Life라고 하는 강의에서 가장 많이 강조했던 게 이겁니다. 제목을 정해라. 당신이 쓰고자 하는 책의 제목을 정해라. 자서전의 제목을 정해라. 여러분들께도 같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한번 고민해 보시죠. 무엇을 내 책의 제목으로 할 것인가? 무엇을 내 자서전의 제목으로 할 것인가? 이거는 핵심을 뽑아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내 삶에서 어떤 부분들을 글로 남길 것인가를 먼저 정리를 해 보시고, 그렇게 몇 가지 정리했던 부분들을 늘어놓고 그 중에 가장 내 눈길을 잡아끄는 것, 나의 마음을 울리는 부분을 요약하고 줄이고 줄여서 한 문장을 만들면 그게 그 책의 제목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뼈대를 붙이고 살을 붙이면 한 권의 책이 되는 거고요. 그걸 전자책이라고 하는 형태로 제작을 하고 배포를 하면 책의 모든 것이 완성이 되는 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준비를 하면서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과연 자서전을 쓰는 방법에 대한 책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을까? 사실 예전에도 자서전 쓰기에 대한 강의를 할 때 잠깐 검색을 해봤습니다만 궁금해서 알라딘에 들어가서 자서전 쓰기라고 검색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위에 나오는 책 8권을 이렇게 캡처를 한 거거든요. 이 중에서 제가 읽어본 책도 있는 것 같아요. 뭐 그 첫 번째 줄에 있는 이 모닝페이지, 요거는 꽤나 그 유명하고 많이 팔렸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런 책들을 읽어보시면 자서전을 쓰기 위한 동기부여는 충분히 가능한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자서전은 유명한 사람들만 쓰는 것이 아니라는 거고요.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 또는 직장 동료 또는 나의 경험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누군가에게 들려주는 나만의 이야기입니다. 그게 바로 자서전입니다. 자서전은 어쩌면 모두의 꿈입니다. 전자책은 도서 출판의 새로운 방향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정의하고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강사 노랑잠수함이었습니다.